자, 이제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있는데 라는 겁니다. 땅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땅이 시세가 5억이고 건물도 똑같이 5억이라고 할게요. 총 10억짜리인데 경매는 토지만 나왔습니다. 열심히 조사하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안 해요. 그러면 토지주인, 토지가 경매가 나온 거니까 토지주인은 건물을 부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얼마에? 아까 뭐 50%에는 사신다 그랬죠? 진짜 사셔야 돼요. 약속했어. 그럼 이제 이거는 시세가 5억이니까 2억 5천에 사는 거죠. 맞습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면 2억 1억 알겠어요. 네, 성립 안 한다는 한 전자에 반값에 구입을 했습니다. 반값에 구입한 건 그렇게 훌륭한 구입은 아닙니다. 단, 반값에 구입해도 재미없진 않아요. 자, 그 2008년도 또는 2000 몇 년도였지? 제2의 IMF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리고 최근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럴 때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잘 안 팔렸어요. 그런데 이런 특수 물건만은 그거 관계없이 다 매각이 되고 그 가치를 나름 창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정지상권과 같은 권리 때문에 가격을 많이 싸게 샀고, 그리고 누군가가 살고 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전제가 또 깔립니다. 이제부터 실무적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누구냐?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고 여러분들은 땅을 낙찰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야, 건물주, 너 이거 합치면 10억 정도 가니까 팔아갖고 너 반, 나 반 나눠가져. 참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 2억 5천에 받았으니까 2억 5천 생기는 거고. 뭐 저야 뭐 저 나름대로 뭐 수익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반반씩 하는 거니까. 이런 단순한 협상에서 끝나버리면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만, 대부분의 건물주인들은 내 지위와 여러분 지위가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건물을 낙찰받은 것처럼. 건물도 등기 나오죠? 대장 나오죠? 땅도 등기 나오죠? 대장 나오죠? 똑같은 부동산이야. 근데 네가 뭔데 이러라 저러라야. 또는 땅값보다 건물이 비싼 것도 있죠? 높으면 더 비싸잖아요. 그럼 내가 더 윈 줄 알아. 법정지상권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아니요, 대부분이 아예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합니다. 학원에서 그대로 뭐 근자당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갖고 설명을 하면 네 건 건물이 부서질 거야 그러면 이런 표정 짓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몇 억이 들어간 건데 여기에 이걸 막 갑자기 부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협상의 키를 잡기 위해서는 소송을 불가피하게 열에 한 8 정도는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제 과거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인천 효성동에 있는, 그것도 제가 초보 때 헐리고 나서, 헐리진 않았지만 초보 때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몇 차례 안 된 그거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효성동에 10가구짜리, 11가구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가구로 할게요. 10가구짜리 빌라를 받았어요. 뭐만? 땅만. 땅만 받았어요. 받고 2억에 받았어요. 2억 100에. 시세가 한 채당 1억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갖고 10명을 모아놓고, 애초부터 분양을 잘못 받으신 거예요. 건물만 받으시고 땅을 안 받으셔갖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 굳이 사실 거 아니라면, 다 임대 놓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 거 아니라면 팔아서 우리 똑같이 얘기했어요. 반반씩 나눠 가집시다. 그랬더니 이런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욕을 하더라고, 나한테. 쌍욕을 해. 미친놈 사기꾼 뭐 이러면서. 그냥 내가 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이제부터 소송에 들어갈 거예요.
저는 뻔히 알죠. 왜? 불과 몇 개월 전에 내가 당했어. 들어갈 건데 만약에 그게 시간이 지체되면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커질 거예요. 소송비도 있고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고 기타 등등 때문에 오늘 제안한 5억, 그러니까 반반 나누면 5억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커질 거를 제가 아마도 그럴 거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또 욕하더라고. 갔어요. 갖고 이제 소장을 접수합니다. 하고 시간이 지나갔고 다음번이 이제 판결 날이에요. 마지막 변론 기일이야. 근데 굳이 나를 오라 그러더라, 판사가. 계속 변호사가 가다가 왔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저는 재판 가면 그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하나도. 하나도 멋있지 않고 다 서류로 들어가고 그냥 몇 가지 물어보고 또 끝내요. 10분, 뭐 길게 잡아야 30분 안에 끝나요.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저기 원고, 네, 여성 판사였는데, 혹시 저 열 피고들한테 이사비용 줄 마음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 이런 걸 물어보려고 불러온나? 왜? 그래서, 아, 네, 좀 드리죠, 뭐. 얼마? 오늘 여기서 약속 한번 하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20병 초반대니까요, 실평수가. 100만 원이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구당?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쪽에 난리가 난 거야. 뭐야? 그랬더니만 갑자기 판사가 피고, 이 사람이, 이 원고가 피고한테 무슨 돈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요? 그냥 100만 원을 봉사한다고 준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왜 소란스러우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조용히. 이미 자기가 진다는 걸 나도 이제 아 이걸 하려고 나한테 이사비용을 물어봤구나 느낌이 왔고 이쪽도 이제 느낌이 온 거예요. 보고 이제 판결은 다음 몇월 며칠에 길 잡겠습니다 하고 끝났어. 나왔는데 이제 나한테 그 피고들이 다가올 줄 알았더니 나한테는 눈치만 보고 안 오고 변호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그 사람들. 뭐라고 따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변호사랑.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 대표라는 사람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들. 그러더니만 1년 지났어요, 이미. 1년 전에 제가 제안했던 그 내용. 팔아서 밥맛이 날아갔자. 그 내용을 좀 지금 해주시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 시간이 지나면 이미 중간에 한번 통고도 했어요. 6개월이 지났으니까 1억이 더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만 안 되겠네. 그래갖고 제가 그 독종 소리를 그때 듣고 건물 흘리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사실은. 느꼈는데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서도 속마음으로 좀 해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줄, 그 나한테 막 쌍욕했던 그 사람들이 해주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들어간 모든 법무비용 그리고 모든 세금 그리고 등기비용까지 내가 이렇게 영수증 같은 게 다 있으니까 그것만 나한테 지원을 해줘라. 그럼 내가 5억에 깔끔하게 넘기겠다. 그랬더니만 뭐 그때 욕하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지네가 사갔어. 자기네들이 사갔어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철거 소송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보면 막 철거하고 그러던가요? 생각보다 철거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협의상에 취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는지 아세요? 인천 하객동에 있었던 물건인데요. 아마 원장님 수업에 그거 가끔 할 거야. 그거는 누가 샀냐면 상대방 변호사가 샀어요. 내 땅을. 소송하다 보면 변호사 그런 협의 많이 합니다. 소송하다 보니까 가치가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선심 쓰면서 갖고 왔는데 본인 어머님이야. 그렇게 산 케이스도 있어요. 하여튼 이 빌라를 결론을 짓자면 이 법정지상권 소송은 생각보다 OX가 딱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아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소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고들, 그러니까 건물주들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건물주들은
생각보다 자기 사정을 잘 몰라요. 안 올릴 줄 알아.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한번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전제는 뭐냐? 지금 가치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전제는 이 부동산이 한 개도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와 관계없다는 얘기는 살 사람, 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 옛날 경험이 아니라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 건물을 갖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팔고 싶습니까? 여기 전제는 5억에 갖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에.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헐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저, 아니 난 현찰이 좋아. 싸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가치, 지금의 가치에 맞게 팔아버리자.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초보, 법정지상권 안에서 초보하고 고수를 따지자면 보통 팔아버리자가 초보들이 많이 하죠. 아, 골치 아프니까 팔자 이거예요. 자, 팔고 싶으면 똑같습니다. 시작은 소송하세요. 협상 안 되면 소송하셨죠? 여러분들 이겼던 이유 있죠? 이제 처음엔 이렇게 팽팽하게 가 상대가 느끼기에 그러다 이제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기울죠. 기울면 이제 자기 사정을 이제 아는 거야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변호사 탓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그냥 현재 시세권만 받으세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여기가. 5억만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봤더니 1년 소송하는 동안에 한 2억 올랐어. 그럼 7억을 받으세요. 깎아줄 필요도 없고 더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받으셔야 그 원칙이 계속 서야 여러분들이 수익과 위험이 이 수익은 높고 위험이 낮은 걸 이제 원칙으로 삼으실 수 있어요. 뭐 어떤 거는 막 승질냈더니 더 받고 어떤 거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 시세. 자, 5억만 받을게요 오늘은. 그러면 5억에 사세요. 그러면 상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아, 얘가 무리하게 받으려고 그러진 않는구나. 근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 이 건물주가 누구였어 과거에? 채무자였잖아. 돈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진짜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없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나한테는 없대. 없다는 얘기는 안 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헐겠다고 지금 거의 확정판결 놔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사야 돼. 근데 없다는 걸 계속 저한테 강조하는 건 싸게 좀 넘겨줘라 이거예요. 이거 시세도 5억인 걸 알겠는데 한 4억 받아도 당신 한 1억 이상 이익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래서 제가 최초로 썼던 방법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렇게 하자.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났냐? 제가 이미 은행에 갔죠. 그건 처음에는 우연이었습니다. 왜냐? 내가 이 건물을 사온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이 건물을 얼마에 사든 가치는 10억이잖아요 합치면. 은행에 왜 갔냐면 내가 돈이 없는 거야. 이걸 살 돈이 나도. 그러니까 이거 대출 얼마나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 인근 그 다가구 낙찰이래. 대출 사례를 보니까 한 7억 나갔네요. 뭐 큰 오차범위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제 값을 다 줄 리는 없겠지만 아 7억 원 정도는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당신 돈 없는 거 나도 알겠으니까 돈 있으면 5억에 산다는 거 아니야. 어 그럼요. 뭐 나한테 넘어오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대출을 받아들일 테니까 딱 넘기면서 그 대출 금액을 나한테 다 주세요. 그럼 당신 돈 1원도 저한테 안 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5억이면 5억을 주는 거고 4억이면 4억만 받겠고 6억이면 6억을 받아갈게요 제가. 근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나가니까 그 흔쾌히 오케이 하더라. 여기서 7억이 딱 나온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7억을 안 받았어요. 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계약을 해서. 근데 이제 7억을 다 받아가도 상대는 욕은 안 해요. 도둑놈이란 얘기는 하지만. 근데 5억 받아가고 여러분들이 2억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평생 은인입니다. 평생 은인.
돈 한 푼도 없는데 이익이 생긴 거잖아. 땅도 갖고 오고. 맞죠? 평생 은인으로 괜히 명절 때 전화 와. 자, 이게 여러분들이 땅을 파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아니, 나 아니야. 나는 건물이 싸게 살 수 있다면 건물을 살래. 나 저 건물 몰디브 저거 갖고 싶어. 그래갖고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에, 철거 소송에는 반드시 같이 해야 될 소송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기술이 늘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철거해야죠. 철거하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퇴거시켜야죠. 이게 한 쌍으로 묶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철거될 때까지 그 사람이 뭐 임대를 놓든 지가 쓰든 부당이득을 하고 있죠. 흔히 일반인들한테 지료소송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지료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내 건물이 헐리게 생겼는데 또 지료를 왜 내? 안 냅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 더욱더 지료는 안 내죠. 곧 헐릴 걸 내가 지료를 밀린 걸 다 내?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 추가합니다. 경매를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경매 정보지에 건물만 매각 이렇게 나오겠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대한 가처분. 기억나세요? 그거 거세요. 그건 후순위에도 말소 안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확정 판결 받은 거 있죠? 그거 신고하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 건물만 매각. 맨 위에는 등기상에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대한 가처분 있음. 나오겠죠? 인수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 주의사항에 뭐라고 나옵니까? 확정 판결된 확정문 제출됐음. 건 철거 판결된. 그렇게 딱 나오면 우리라도 살 수 있어요? 저라도 전 살 수 있을까? 못 사. 아시겠죠? 그럼 이건 이제 무한유찰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런 와중에 상대가 알맞은 금액에 여러분들 협상이 오면 못 이기는 척 사주시고 협상이 안 오면 경매로 받으세요. 됐나요? 한 10%면 어때요? 5,000만 원. 받으세요. 10% 밑으로는 좀 떨어뜨리지 마. 10% 밑으로 떨어뜨리면 옛날 제가 몰디브 받은 것처럼 미친놈이 등장해. 몰라서 미친놈이거나 아는 미친놈이거나 하는 미친놈이 등장하니까 10%대 정도에 받으세요. 넉넉 잡고 1억, 20%죠. 1억에 받으시면 여러분들 10억짜리 가치를 2억 5천 플러스 1억, 3억 5천에 사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땅을 팔아버리거나 건물을 사서 그 후에 매각을 하거나. 이게 법정 지상권입니다.